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사찰에는 자녀의 선전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예비 소집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각종 주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찰 법당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신도들로 가득합니다. 2시간 가까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자녀가 무사히 수능을 잘 치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벌써 100일째 기도를 올리는 학부모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아, 저의 절실한 마음이 저희 아이한테 잘 전달이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꼭 입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100곳의 시험장에서는 3만 6천여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수험표에 적힌 고사장을 직접 확인하고 휴대전화나 스마트 기기 반입 등 부정행위로 간주할 주의사항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수험생들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겠다며 선전을 다짐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변 선생님들이랑 후배들이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응원 힘입어서 최대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4년 만에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마스크를 쓴 채 별도의 분리 없이 시험을 치릅니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수능일 고사장 응원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일 수능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시험장 주변에 정수기 필요한 영어 듣기 평가는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실시됩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